진한 희한이. 얘들아 꽉 잡아. 나도 좀 잡아줘. 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. 뭐가 이 화만에 죽다니. 생매장된 이슬이. 야 이슬아 빨리 와. 야야 가스 불타는 것도 아닌데 좀 천천히 좀 가. 아 또 뭐해? 어? 왜매 이거 너가 했어? 뭐 잘못 눌러서 기술 나간 거예요? 뭐요? 미친놈아 내가 포켓몬이냐? 아우 씨. 아 이거 애들만 하지? 아 젠장 어떤 귀요미가 이런 걸 파놨지? 야야 나는 빡빡이다 세 번 외쳐봐. 그럼 꺼내줘. 장 꺼낼래 아니면 가방에서 손도끼 꺼낼까? 야 넌 뭐 하는 여자애가 손도끼를 들고 다니냐? 당연히 쿨하지. 나같이 간열인 소녀가 무슨? 간열인 이러고 있는데 네 등에 레쿠자 문신 있는 거 누가 모르냐? 하나 이 새끼 또 성질 나오게 만드네. 어떻게 뭐 오늘 만화 주인공 좀 파고 낄까? 아 이슬이 너 또 뭐 잘못 눌렀어? 아니 진짜 내가 한 거 아니라고. 아 개투를 진짜. 아 일단 나가고 얘기해. 아 처리 좀 가이 더럽은 놈아. 아무튼 너 내 몸에 손만 닿아봐. 바로 이 자리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 찍는 거야. 세트도 고투도 랑 한번 차봐야 정신 차리지. 그만들 좀 해라. 내가 이런 걸 보자고 이 나이 때 거 살고 있는 줄 아냐? 어 너희들 거기서 뭐해? 어? 야야 쟤 이름 뭐더라? 아 잠깐만 아 웅이. 야 웅아 살려줘. 그래 웅아 살려줘. 쟤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웅이가 욕처먹는 이유? 개똥도 쓸 때가 있다. 웅이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하이드. 근데 구해줘도 욕을 처먹는 웅이. 과연 웅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맨날 까이는 것일까?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방님들.